오늘 설교 제목은 디모데를 파송한 바울.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도 분별하여 깨달아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아주 간절히 열정적으로 원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을 보면은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번 그들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막았대요. 그래서 가보질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일행은 참다 못하여 자기들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기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파송을 시켰어요. 첫째,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디모데가 어떤 자에게 보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일행의 형제래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우리의 형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믿음의 형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믿음의 형제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그는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또한 성경을 알았던 자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니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자, 우리들도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한 내 이웃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가 변화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이기에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참 아들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래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믿을 만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파송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번역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홀연히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 우리가 땅끝까지 만민에게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초대 교인들도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영순 목사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지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수경 권사님이 전에는 왜 한 번도 형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야. 아,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와라. 아, 이렇게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처럼 우리도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낸 것은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위로함으로써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본문 5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나도 참담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라고 증가했어요.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바울이 말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가 뭐냐.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유모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젖먹이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이야 수고와 그 애쓴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데, 아무도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자녀를 기름같이, 아비가 그 자녀를 기름과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자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여서 이 바울 일행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이 시험하는 자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도 시험하는 자가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험하는 자는 마태복음 4장 1절, 5절, 8절에 마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사단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말해요. 성경에서 보면은 귀신의 왕, 마가복음 3장 22절에 증거하고 있고, 살인한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또한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또한 꾀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또한 하던 자,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또한 바알세불, 벨리알, 뱀, 악한 자, 이렇게 별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은 말이에요. 이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였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이 시험하는 자 마귀 사단이 세 번 시험을 하였어요. 예수님을 세 번 시험을 하였어요. 근데 세 번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렇게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말이에요. 잠시 예수님께로부터 물러갔지만 공생애 내내 3년 동안 시험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하고 있잖아요. 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우리를 막았대요. 사도 바울 일행도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세 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가 자고할까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한 자를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를 쓰기 위해서 그 몸에 가시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실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위나시마나 내가 복이 또다 하시면서 이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시면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비로소 가르쳤대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이라고. 또한 누구도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도 마귀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70절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열두를 택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냐, 그리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여러분 마귀래요. 그래서 이 가룟유다가 은30개 예수님을 팔아먹고 멸망의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하고 세 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쿨쿨 잠만 자는 거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쿨쿨 잠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가는 기록이 없어요. 시험하는 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택한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이 대적마귀를 물리치며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 그러므로 말이에요 우리가 이 거짓 것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 할지라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멸망인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또한 사도 바울도 시험하였고 사도들도 시험하였고 또한 우리도 시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대적마귀를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치면서 전진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시험하는 자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시험하여서 자기들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본문 3절을 보니까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주를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새 번역에서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 4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줬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줬대요. 근데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라는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 왜 믿음의 사람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누가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실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 있도다.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행복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저도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지,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33년을 향해서 가잖아요. 33년을 향해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라는 건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주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생명을 얻어서 저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 많은 환난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 때문에,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내 가정사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게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충하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이때에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제가 막 성령의 충만 받고 막 그냥 권능을 받으니까 막 이 길거리에서도 막 외치겠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막 외치겠더라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마트에 있는 그 장소에 슈퍼마켓가 있었어. 사모 슈퍼마트냐 그래요. 거기에 가면 내가 미술한 원장이었으니까 학부형들을 꼭 만나. 그래서 학부형이 나한테 걸렸다면 한두 시간을 막 거기서 들어야 돼. 원장이 증거하는데 들어야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막 들으라고 막 큰 소리를 외치면 그 사람들이 막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장로님이 와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냥 점잖하게 믿으면 안 돼? 아,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그래서 옆에 앉혀서 놓고서 작은 증거하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 마음이 어떻게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 마음이 평안하지? 이래. 내 사람들이 마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마신 들렸다고. 마신 들린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연 3일 동안 내 입에서 노래를 부르셨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이 할 수 있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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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아무도 없기만 하면 나 혼자서. 내가 약사잖아요, 이래봬도. 동덕여댁 약학과를 나왔어요. 약사 자격 그 시험에서도 합격된 사람이에요. 약사야. 과학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미쳤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미쳤어. 아, 그래서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산대가 아닐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가 말재주고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그날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해 줬잖아요.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못 돼요. 저는요 말재주도 없고 그러지도 없고 그냥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갔다 오면 야단만 맞았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권능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찾아오는 게 고난이더라고. 응? 그래도 사도들이 기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는 거야.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응? 기뻐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그리고 또한 베드로 사도가 누누이 증거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여러분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받기 전에는 뭐가 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읽어봐요.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이 있으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일이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듣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다 잘 감당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써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아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여서 그들을 갖다가 멸망의 길로 인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멸망받으면 어떻게 자기 그들의 수고한 것이 헛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왜 김명수 목사를 보냈어요? 왜 주의 종들을 보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된 사명,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이 와도 아,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이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